나 음악 안 했어. 뭐 했을까? 나도 했겠지. 난 진짜 뭐 했을까? 너무 연기하고 있겠죠. 못할 수도 있지 뭐. 너무 잘 됐을 것 같은데, 연기했었어도. 나는 좀 너네를 만나면서 인생이 변했어.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. 너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잖아. 내가 보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. 노력을 하는 걸. 근데 연기를 하면 아마 혼자 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어. 너는 항상 노력하잖아. 너가 노력 안 하면 다른 애들이 노력을 하잖아. 우리 관계가 좀 건강한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너네를 보고 깨달았어. 난 노력하는 척도 많이 하는데. 그게 얼마나 중요해. 어쨌든 주위 사람들한테 자극이 되고 내 자극, 너의 자극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너도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야. 난 한동안 좀 많이 후회했었어요. 막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. 그게 이제 내 욕심이었겠거니 해서 좀 후회. 아니야, 너가 지금 이룬 일 이만큼이잖아. 근데 후회를? 아무래도 줄이고 싶긴 해. 아니야, 너가 노력을 만약에 그 너 후회를 안 하고 막 계속 노력하고 더 좋은 결과가 이만큼이 나왔다 쳐. 그래도 이미 이만큼 결과가 나왔잖아. 그 결과가 매우 지금 좋은 결과들이고 뭐 나쁜 결과도 아니고. 그러니까 애초에 너가 노력한 결과물들이 이만큼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으면 모를까. 너가 이미 이룬 것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굳이 그런 거에 대해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너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을 냈으니까. 더 노력을 하고 정말 그 너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왔기에 어쨌든 이만큼의 결과물들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? 지금 하려면 더 하는 거. 행복하려면 좀 덜 후회해야 돼. 나는 그렇게 인생에 후회를 많이 하고 살진 않아. 요즘 내가 제일 닮지 않으니까. 제일 닮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 형이야.